자, 뉴욕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욱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외신에서도 좀 전해드렸던 것처럼 니콜라가 현지에서도 굉장히 뭐 뜨거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콜라 측에서 좀 반박 내용을 내놨는데 그 자세한 내용과 함께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전해주세요. 예, 니콜라가 오늘 오전, 여기 시간은 월요일이죠. 월요일 오전에 홈페이지상에 좀 상세한 발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요. 역시 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매우 이렇게, 델리키트하게, 되게 정교하게 떼어진 그런 답변들이었습니다. 우선 니콜라는 그, 자기들이 부시나 한화, GM, 그 다음에 벡터큐 에퀴지션 컴퍼니 등 상장할 때 그 인수회사죠. 이런 회사 등으로부터 상당히 면밀하고도 광범위한 시세를 받아왔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그 생산 계획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 트랙, 배터리 전기 세미 쪽이죠. 이거는 아이베코와 합작해서 2021년 4분기까지는 생산 및 출시에 들어갈 예정이고, 또 니콜라 2 수소 전기 트럭은 단계적으로 개발 과정을 거쳐서 2023년 하반기에는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또 GM과의 합작을 통해서 대저 피커트럭 이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 향후 제품의 출시 계획을 밝혔고요. 또 이제 이 관심을 모았었던 힌덴버그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힌덴버그는 시장을 조작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이런 시도고 이런 시도는 우리 니콜라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고 오도된 규정을 펼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좀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그 힌덴버그가 주장하기 다른 회사 인버터를 자신의 고유 기술로 속였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니콜라가 고유 기술을 개발했었지만 개발 단계에서 이제 서드 파티 제품을 일부 사용하게 되었었고 그것을 니콜라 것이라고 말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추후 양산에서는 자체 개발 부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유수 대학에서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았는데 유수 대학에서 비밀리에 R&D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또 이제 니콜라 원 이거 뭐 껍데기만 있는 가짜 아니냐 알맹이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니콜라 원의 그 설계 단계에서는 전체 동력을 운행하게끔 설계가 되었고 또 각종 부품들도 작동 가능하다, 아주 펑션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하지 않은 것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거를 이제 자원을 니콜라2 개발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고요. 니콜라2는 지난 2019년 4월에 그 니콜라 월드에서 운행하는 모습을 공개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니콜라1 비디오가 이제 조작된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거는 뭐 사실상 인정하는 얘기였는데 이게 자체 동력으로 움직인다라고 기술한 바는 없다라고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사실적으로 인정한 거죠. 힌덴버그는 이런 그 반론에 대해서 이제 곧바로 또 일부 반응이 나왔는데요. 자신들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서 일부 대답이 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기한 이슈가 컨펌 확인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질문거리도 야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요. 곧 상세하게 반론을 또 하겠다, 반론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게 뭐 싸움이 점점 이렇게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렇게 흘러갔는데 월가의 뭐 여러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는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즉, 그 니콜라의 그런 전략, 즉 이제 핵심 기술들을 계속 아웃소싱하고 서드 파티에 맡기는 거는 이건 약점이라기보다는 강점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기차를 둘러싸고 이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있죠. 뭐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서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서드파티 제품들을 활용하고 그걸 전면 버리고 뭐 이런 그런 전략들은 오히려 이 급변하는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기에는 적절한 전략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와 정말 뭐 괜찮다고 하는 의견도 반이고 안 좋다고 하는 의견도 반이다 보니까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콜라에 대해서는. 자 이어서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요즘 이제 그 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6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자가 지금 오늘 현재 19만 4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19만 4천 명, 곧 20만 명이 되는 거죠. 근데 참고로 우리가 보면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 41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사망자가 29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에 29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거의 2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가늠해 볼 수 있고요. 현재 또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코로나로 이렇게 괴로움을 시달림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광범위한 산불들이 나서 지금 또 이중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에도 이 오렌지색 하늘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그로테스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들 계속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지 이야기까지 좀 잘 들어봤습니다. 현지 영상을 직접 좀 보내주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이정호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 2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